여보세요? 네, 그건 가능해요. 아, 그거는 있어요? 출발할 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시에 마감을 하니까 5시까지 가야 돼요? 5시까지 오셔야 돼요. 어떡하지? 일단 후딱 해볼게요. Lately I've been feeling like the PE logo in the crosshair scope because of my promos. But really it's because of my dope shows. Even haters admit it, Nitro got dope flow. You know what I heard through the grapevine is they don't like rap music, but they like mine. Yeah, I hear this type of thing all the time. I'm the exception to the rule, I don't argue with fools. Eight bars in, I'm just warming it up. Crisscross style, Mac Daddy it up. A tidbit wiser. My stylist keep me fresh with the vest or the visor. I don't make a move till I talk to my advisor. D Brown, hold me down. Gotta get this money, man. When you at it, fix that ticket 30 and a 20, man. Shit, I'm always coming on some money, man. 다 했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 바람막에 꽂아줘야겠다, 이거. 이 순정에 있더니 바람막에 이거 껴줘야죠. 아, 잠깐만. 공기압 체크 한 번만 더 해보자. 여기는 일단 괜찮아. 여기도 괜찮은데? 공기압이 아까 그대로야. 어? 여기도 멀쩡해. 바람이 안 새는 건가요? 어? 여기도 멀쩡한데요, 공기압이? 괜찮은 건가, 그러면? 아니, 타이어 공기압이 생각보다 멀쩡한데? 그러면 저 타이어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일단은 휠을 바꿨으니까 장착 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 확실히 전보다 차가 좀 커 보이는 느낌이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전에 깡통일 때보다 훨씬 이쁜 것 같은데 차가.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타이어를 이거를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여기가 안쪽까지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여기 말고도 저기 뒤에도 여기도 이렇게 움푹 패여가지고 찢어져 있고요. 저기 옆에도 이쪽 뒤에 타이어 여기도 보면은 이쪽 이렇게 너덜너덜 찢어져 있죠. 여기도 이 타이어도 지금 정상이 아니고 아무래도 그냥 타이어를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웬만하면 저도 그 셀프 정비소 가가지고 이렇게 TPMS도 좀 이식해보고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한번 타이어 빼는 거 연습도 해볼 겸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괜히 유튜브 하나 더 찍으려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가게로 가보겠습니다. I know I'm hard to please. I'm never happy it seems. But you put my heart. Like 그럼 타이어 가게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사장님 아까 저 타이어 전화 드린 사람인데요. 네. 5시쯤 갈 것 같아요. 근데 얼라면 오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예. 안 된대. 잠깐만. 아이 뭐야. 보자. 그러면 딴 데다 전화를 해보자. 여기 얼라인먼트 잘 보는 곳이라고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화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저 인터넷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솔루스 TA31 이거 있나요? 12만원이네요. 12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가면 장착할 수 있나요? 얼마나 걸리죠?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12만원이라는데? 그러면 48만원에 얼라인 문트가 4만원, 52만원, TPMS 5천원씩 2만원, 54만원. 54만원이 추가로 들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참 환장한 건데 이거. 그래, 그래도 갈고서 안전한 게 낫죠? 괜히 유튜브 하나 더 찍겠다고 막 그거보다는 더 나을 거야. 그지? 어쨌든 일단 가보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달릴 때 소음이 되게 크네요. 이게 바퀴가 커지면 소음도 커지고 연비도 안 좋아지고 승차감도 안 좋아지고 뭐 그렇다고 듣기도 들었고 알고도 있었는데
되게 시끄러워요. 뭔가 이렇게 달릴 때 아 내가 도로를 달리고 있구나 이런 이런 게 되게 몸에 전해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 바퀴가 커지면은 단점들이 되게 많은데 좋은 점이 딱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고속 주행할 때 좀 약간 안정적인 거 그리고 이쁜 거. 차가 이쁜 거 그게 사실 제일 크죠. 좀 약간 차가 좀 더 커 보이고 이쁜 거 사실 그게 답니다. 우와 이 차 되게 이쁘다. 저기에 N이라고 써져 있어요. 오 스포츠인가 봐. 도착했습니다. 우와 스틱이네. I like you better than you think I do. And if I show you mine, you will like it too. I want you here now on the floor, sticking it up in your face. I'll let you spank. 근데 15인치는 중고로 안 사죠? 15인치 15인치를 왜요? 네. 어 인치 억울하지. 그렇지요. 16이나 17. 네. Knick knack, petty wag, be cool. I'll let you deep, but you won't swim in my pool. I'm like that. Don't be your fool. 저는 저거를 하루 종일 빼고 끼고 했는데 공구를 사용하니까 그냥 막 슉슉 하니까 막 슉슉슉 빠진다.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 돼. 도구 장비를 써야 돼. 저는 막 작기로 그렇게 하루 종일 돌려가지고 들었는데 리프트로 딱 들고 저걸로 드릴로 딱딱딱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이먼트 보는 중입니다. 그럼 처음에 8,000 그 다음에 만마다 사실 오일을 갈 때 네. 무조건 S자로 가시면 돼요. 오일도 한 8,000대로 가세요. 몇 저 얼마에 거의 달아요? 만 만에 아 너무 늦어. 늦어요? 늦어요. 된 거죠? 핸들이라고 핸들이요? 핸들 위치를 좀 아 요거를 아 네네네 시운전이 제일 중요하고 얼라이먼트는 네. 배나 잘 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시운전은 하고 늦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우 스틱이 라인 운전을 힘들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끝났습니다. 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참 아유, 바퀴 한번 바꾼다고 얼마나 쓴 거야 이거. 중고 휠 사고 타이어 새 것도 사고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든 건 그 전문가에게 전문가에게 맡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처럼 뭐 막 이렇게 바퀴 혼자 갈아보겠다고 이러면 돈이 2중 3중 또 들어요. 그리고 중고 휠 사실 때는 꼭 이렇게 이게 잘 확인하셔가지고 저처럼 막 갖고 왔는데 막 나중에 보니까 찢어져 있고 이런 거 그런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근데 타이어를 바꿨더니 그 아까 제가 막 소음 커졌다고 한 거 그게 그냥 싹 사라졌습니다. 새 타이어라 그런가? 소음이 거의 없어요 지금. 타이어의 문제도 있었나 보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지금 밤이 돼서야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전문가에게 전문가에게 꼭 맡기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I like you better than you think I do. And if I show you mine, you will like me too. Like that, I want you here. 어? 유튜브 봤는데? 아 정말요? 블랙박스랑 버스박스 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그분이구나. 네.
깡통차 뭐 옵션 뭐 하기 맞아. 아.